안녕하세요. 화신당 조록신녀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하반기를 시작할 양띠분들 시간인데, 양띠분들 선생님 봤을 때 하반기 운세에 어떤 변화들이 또 있을까요? 양띠분들, 간다. 어디로 간다? 재수문 열러 간다. 소문 열러 간다. 좋습니다. 아주 재수문, 소문 활짝 열어서, 앞문, 대문, 중문, 뒷문까지 싹 열어. 올해는 그렇게 문을 여는 해요. 문만 열어서 되나? 안 되지? 그쵸. 문을 열었으면 들어가야지, 내가. 입장. 입장을 해야 내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올해 양띠분들은 큰 문을, 앞문, 뒷문, 그 다음에 옆문, 다 문을, 큰 문을 여는 한 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문이 열렸다는 표현이, 문이 그만큼. 그치. 근데 이제 그런 문들을 내가 열고 들어서야지 내 건 거지. 문만 열렸다고 내가 그 집에 안 들어가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내 게 아닌 거죠. 그렇지, 내 게 아닌 거지. 문을 열어서 거기에 내가 자리를 잡고 앉아야 전부 내 게 된다. 그 혹시 갑자기 그냥 꿈 얘기가 생각난 건데. 네. 그런 꿈을 꿨어요? 갑자기 뭐 어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앉는 꿈. 이런 꿈은 그러면 좋은 꿈이. 좋은 꿈이지. 뭐, 기와 집에 막 이렇게 문이 몇 개가 있는 집에 문을 막 열고 들어갔으면 진짜 좋은 집이지. 들어가서 어디 앉아버리면. 자리를 잡고 앉으면 더 좋지. 진짜 그게 진짜 좋은. 그러니까 열려라 열려라 대방문이 열려라. 좋습니다. 양띠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하반기 기회들은 계속 오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전체적인 기운은 올해 양띠분들이 좋습니다. 네. 하반기의 기운도 좋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려서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겠죠. 그래서 올해 양띠분들은 나의 좋은 그런 기운을 가지고 뭔가 시작도 하시고 뭔가 구상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양띠분들 전체적인 기운으로 봤을 때는 하반기 에서 조금 넘어가는 내년으로 넘어가는 해에 그것만 음력으로는 11월 12월이 조금 조심스러운 한 해가 될 겁니다. 좋습니다. 양띠분들 그래도 이 조심해야 될 것만 잘 비켜나간다면 사방이 문이 열린다고 열려있다고 열려있으니 잘 들어가서 앉으시길 들어가는 건 본인 마음이야. 들어가서 앉느냐 쓰느냐. 좋습니다. 네. 양띠분들 또 하반기 이제 또 응원을 한번 해주세요. 2023년 개묘년 양띠 여러분들 하반기 대박 나시고요. 문이 활짝 열려 있으니 그 문으로 들어가서 본인 하시고 싶은 거 모든 꿈을 잘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신당 초록신이었습니다.